거기서의 어떤 힘든 소진, 이거는 무슨 어떤 면 때문에 소진이에요? 사람하고 대하는 것 때문에 소진이에요? 업무량의 그 과다함이죠. 네, 이게 법으로 강제되어 버리니까 융통성도 없잖아. 뭐 일단 그나마 있었던 교육부가 이제 지침같이 했던 담임종결 이것도 이제 또뭐 일부에서 또 그걸 법에 없는 걸뭐 이렇게 하느냐 또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그나마 그것도 지금 사라진 형편이 되어 버리니까. 학교는 이제 준사법기관이 되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학교 안에 사법부가 하나 들어와 있으니 이게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돼요. 선생님, 그런 어떤 절차들을 주로 생활지도 부장 선생님이 이제 도맡아서 하시는 거고, 일반 담임 선생님은 또그 정도로 이렇게 또 관여하시지는 않는 거죠. 어떻게 되면? 더군다나 법으로 되면서 담임은 개입할 여지가 없어졌어요. 개입해서 뭐가 바뀌어야 되잖아요. 근데 뭐 바뀌질 않으니까 그럼 학폭 처리 알아서 하세요. 그럼 끝이 돼버리는 거예요.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성찰하고 키우고 그런 데까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마인드가 열려있지 않거든요. 아직은. 그런 분들이 워낙 담임 선생님들도 일 속에서 사시니까.